너 제일 위에 가봐, 제일 위에 가봐, 제일 위에. 쭉 일어나면 돼. 반대손 가고, 괜찮아. 반대손 해봐, 또. 오케이. 다음 분. 괜찮아요. 몸이 다 펴지죠, 그죠? 다 펴져야 돼요. 네, 다음 분 한 분 더 준비해 주시고. 가세요, 괜찮아요. 잘 걸리는 거예요, 이게. 오른발 하나 내려도 되겠다, 그죠? 다음에 할 때. 아까 제가, 예, 반대가 돼요, 반대. 오른발을 올리고 왼발을 내리셔야 되는 거예요, 약간. 제가 아까 크로스라 그랬죠? 오른손이 갈 때는 왼발이 높아야 되고, 왼손이 갈 때는 오른발이 약간 높아야 되고. 지금 한번 해봐요. 편하게 가. 자세가 편하잖아요, 뒤에서 봐도. 예, 그렇지, 그렇게, 딱. 예. 하판에서도 똑같아요. 하판에서도 마찬가지예요. 오른손이 갈 때는 왼발이 약간 높아야 되고, 밀어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. 대각선에서 힘을 덜 써요. 일자로 되는 것보다. 예. 예, 됐어. 예. 예. 엄지를 딱 말면은 힘이 집중이 돼요. 엄지를 저기 딱 있는 데다가 쫙 말아버리면 힘이 딱 집중이 돼서 좋아요. 입에 물고, 입에 물어요. 한 손 딱 틀고, 딱, 오른손 한 딱 틀어. 세게 틀어도 돼요. 언더 할 때나. 콱 틀고, 그냥 피가 싹 돌아요. 꽉 말아가지고, 한 번에 쭉 일어나야지. 그죠? 예, 됐어요. 손 틀 때는, 틀려 할 때는 세게 틀어야 돼요. 그게 피가 빨리 돌아요. 팍 돌아야 돼요. 손을 약간 바꿔주시고, 지금 엄지가 저게 올라왔는 것 때문에 잘 안 말려요, 그죠? 네, 불편하네, 불편해. 언더 할 때 불편한 거예요. 그럼 어제 작업을 안 하셨네. 내가 어제 분명 깎아오라 그랬는데. 밤을 새서라도. 그죠? 포기하지 말고! 포기하지 말고! 이랬어요. 엉덩이 뛰어! 입에 물어, 입에 물어, 입에 물어. 손 한번 딱 틀고. 반대손을 틀어야죠. 가요. 그래야 운동이 되는 거예요. 포기하면 안 돼. 다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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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. 입에 물고, 딱 틀어요. 세게 틀어. 그렇지. 그죠?
그 느낌, 그 느낌을 자꾸만 몸에 배이게 해야 됩니다. 네. 그렇죠. 손도 좀 빨라졌네, 바꾸는 게. 네. 그렇죠. 네. 그러면 뭐 절대 못 걸어요. 사람 털고. 다시. 네. 다음 분. 네, 다음 분. 어제보다 좀 수월해지셨죠? 어때요? 예, 맞습니다. 힘 빠질 때일수록 엄지를 쫙 말아주면 좋아요. 예, 다음 분. 자, 오른발이 높아야 된다 그랬죠, 형. 오른발이 높. 왼발. 아. 왼발이 높아야 된다 그랬죠? 네. 발 위치를 좀 바꿔보세요. 약간 벌려도 될 것 같아. 너무 자세가. 오른손이 가는데, 예. 네. 맞아. 오케이. 됐어요. 제가 착각했어요. 화면으로 보다 보니까. 예. 네. 너무 높다. 그렇게 안 높아도 돼요. 예. 네. 반대손 해보시고. 지금 발 위치가 좀 안 좋아요. 홀드가 다 있는 게 아니라 가지고. 그 밑에는 잡지 마시고요. 그러면 더 안 된다 그랬는데. 왼손이 가는데 오른발이 높아야 된다 그랬어요. 그죠? 반대라 그랬죠. 반대손이 밀어줘야죠. 지금, 예, 그렇죠. 차라리 지금 오른손이 가든가. 예. 발 위치가 좀 안 좋긴 안 좋은데. 예. 됐습니다. 그만하시고. 됐습니다. 그러시고.